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김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자유로 처리 라이브러리인 NLTK의 다양한 기능을 사용해서 텍스트 전처리 실습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준비로는 콜앱 환경과 파이썬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면 됩니다. 먼저 NLTK의 개념입니다. NLTK는 파이썬에서 자유로 처리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정규화, 품사 태깅, 토큰화, 단어 빈도수 등 많은 언어 처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고, 영어 코포스, 형태소 분석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 세트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토커나이징 중에서 문장을 단어 단위로 분리하는 데 사용되는 기능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백과 구두점을 기준으로 나누고 단어와 구두점을 모두 포함하여 토커나하는 월 토커나이즈가 있고, 위와 달리 단어와 구두점을 분리해서 토큰화하는 World Punctuationize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펑츄에이션 구두점을 제외한 단어들로 나누는 토큰화 방식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말리제이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말리제이션 중 스태밍 기법과 레머타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먼저 스태밍은 문맥 정보를 고려하지 않고 단어의 어근을 찾아내고, 레머타이제이션은 문맥 정보를 고려해 단어의 어근의 원형을 찾아내는 기능을 합니다. 다음은 스타월즈입니다. 스타월즈는 문장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분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단어들로 스탑 리스트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영어인 경우 스타월즈에는 더, 어, 인, 온, 이즈 등이 있습니다. C#에서 어떻게 스타워즈가 활용되는지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콜로케이션과 콜코던스입니다. 먼저 콜로케이션은 콜포스 내에서 해당 단어가 어떤 단어와 주로 함께 쓰이는지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콜코던스는 해당 단어의 앞뒤에서 사용된 단어들을 보여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도 역시 C#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퀀시입니다. 프리크티스트는 토큰의 사용 빈도의 정보를 담고 있어서 단어의 출현 횟수나 가장 많이 출현을 하는 단어를 알려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더불어 월드 클라우드 패키지를 사용해서 단어의 사용 프리퀀시에 따라서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레귤러 익스프레션입니다. 먼저 닷 점은 와일드 카드로 어떤 한 글자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캐럿 ABC는 ABC로 시작하는 단어, ABC 달러는 ABC로 끝나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대괄호 ABC는 ABC 중한 글자를 의미하고, 대괄호 캐럿 ABC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도 아닌 한 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레귤러 익스프레션은 대문자 A부터 대문자 G까지 그리고 0부터 9까지인 한 글자나 한 숫자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대문자 한 글자나 한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NLTK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는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LTK를 임포트하고 실습에 사용할 텍스트를 직접 복사해서 붙여도 되고, 여기서 제공하는 콜포스를 업로드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기에 적힌 텍스트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행물을 실행시키면 텍스트에 이긴 스트링이 들어오게 됩니다. 먼저 NLTK를 사용하지 않고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함수를 한번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띄어쓰기 단위로 모두 끊어져서 리스트 형태로 저장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인으로 다시 단어들을 붙여주면 다시 이렇게 원상 복구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NLTK를 사용해서 좀더 정밀하게 단어들을 쪼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월 토큰아이저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토큰아이저를 사용해서 이 실행문을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월즈에 쪼개진 단어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이 단어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게 펑츄에이션과 단어들이 모두 잘 쪼개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펑츄에이션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이 펑츄에이션을 제거하고 단어들로만 리스트를 이루는 실행문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함수를 사용하고요. 이 함수를 사용해서 실행시키고 다시 월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펑츄에이션이 하나도 없이 단어들로만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구두점이 없는 월드 리스트를 가지고 다음 실습을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멀리제이션입니다. 이 실행 코드를 보면 월드에 있는 단어가 하나씩 루프에 들어가고 해당 단어에서 프로토 스테머의 스테머 점 스템 함수가 실행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단어들의 어근을 추출해서 출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단어들의 어근만 추출해서 출력해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포토 스테머의 출력 결과는 비슷하지만 더 짧은 어간을 출력하는 랭캐스터 스테머입니다. 이걸 한번 다시 출력해보면은 위와 같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지만 더 짧은 어간을 출력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두 함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근을 추출하고 원형 함수로 복원해서 출력하기를 원할 때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WorldNet Lemmatizer를 통해서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행해 보면은 위에서 달리 동사들이 다 원형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스타월즈에 대해서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월드는 의미 없고 필요 없는 단어들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을 실행하고 두 리스트를 비교해 보면 위에와 달리 밑에 리스트에서는 더, 어, 인과 같은 단어들을 볼수 없습니다. 이렇게 의미 없는 단어를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드도 없고요. 여기 올도 없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콜로케이션과 콜코던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소설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그러면 텍스트에는 엄청나게 큰, 그럼 텍스트에는 엄청나게 긴 스트링이, 소설 스트링이 여기에 저장되게 되고, 이 스트링을 토큰화이즈해서 여기 월드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럼 월드에는 단어들, 쪼개진 단어들이 저장되게 됩니다. 이 월드에 얼마나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실행해 보면 약 16만 개의 단어들이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단어들을 콜로케이션을 취해 보면 이렇게 주로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 그리고 에브리바디와 같이 주로 같이 쓰이는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코던스를 실행해 볼 텐데요. 여기 엠마 79, 10이라는 실행문은 엠마 단어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79자가 있는 문장을 10개 보여달라는 의미이고요. 이걸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엠마 단어를 기준으로 양쪽을 합해서 79자가 있는 문장을 10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 865 5개의 문장 중에서 10개의 문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거를 한번더 다른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고, 엠마가 아니고, 슈드, 그리고 양쪽 합해서 30자인 문장을 5개 보여달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should를 기준으로 양쪽 합해서 30자인 문장을 5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frequency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requency 이 문장은 이 words에 있는 단어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들 20개, 상위 20개를 보여달라는 의미이고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소설 전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20개를 보여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실행해 보면 to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이고 그 다음으로 the, and, of, I 이렇게 순서로 가장 많이 나온 단어이고요. 이걸 한번 도식화 시켜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플랫 함수를 통해서 도식화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시켜 보면 to가 5000개 이상 나오고 더가 4500개 이상 나오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regular expression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egular expression을 사용하기 위해서 array를 import하고 여기에 적힌 regular expression 규칙을 보고 찾아서 적용하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줄은 영어 사전에 있는 모든 단어를 endict 변수에 저장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럼 endict에는 영어 단어 리스트가 모두 저장되어 있고요. 두 번째 줄은 반복문을 통해서 영어 사전에 있는 단어들을 하나씩 regular expression이 맞는지 확인하고 만약 regular expression에 적합한다면 출력하도록 하는 명령어입니다. 여기서 $는 ed로 끝나는 단어를 의미하고 이걸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ed로 끝나는 단어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10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10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만약 이거를 35로 고쳐준다면 이렇게 ed로 끝나는 단어 30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주석 처리하고 두 번째 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줄은 캐럿이 사용된 regular expression인데요. 캐럿 프로라는 뜻은 프로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걸 한번 출력해보면 이렇게 프로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30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시 주석 처리하고 다음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사용될 regular expression은 that입니다. that은 한 글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두 글자로 시작하고 그 다음 j가 나오고 또 다시 두 글자가 나오고 t가 나오고 그 다음 다시 두 글자로 끝나는 단어들을 출력하게 하는데요. 이걸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AB 다음 J, EC 다음 T, 그 다음에 나머지 두 글자 이런 식으로 모두 나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30개를 출력하라고 했지만 영어 단어에는 이 30개가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30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사용된 regular expression은 여기 대괄호입니다. 이 대괄호는 GHI 중에 한 글자, MNO 중에 한 글자, JLK 중에 한 글자, DEF 중에 한 글자, 총네 글자로 이루어진 단어들로 출력하도록 합니다. 이걸 한번 출력해 보면 이렇게 골드, 골프, 홀드, 홀 이렇게 네 단어가 나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30개를 출력하라고 했지만 영어 단어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이 regular expression에 적합한 단어가 네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word cloud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ord cloud를 사용하기 위해서 word cloud와 star words를 import합니다. 그리고 NLTK에서 제공하는 콜퍼스인 바이블 이 텍스트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 텍스트 변수에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월드 클라우드의 generate 함수를 통해서 WC에 저장하고 이 WC를 보여지게 되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형태는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를 크게 나타내고 가장 사용되지 않은 단어일수록 더 작게 나타나는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NLTK를 사용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다시 PPT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NLTK에 대한 개념과 NLTK를 이용한 실습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